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만둣국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소리가 마치 감기 걸린 목소리 같은데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긴 한데 딱히 감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 이거 완전히 목소리가 잠겨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자막 처리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감기가 제대로 걸리면 혈당이 또 제 맘대로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땐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있어요. 오늘은 좀 애매하네요. 식전 혈당도 높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먹을 만두는 김밥나라에서 사온 만둣국입니다. 집에서 만든 만둣국으로 먹으면 또 좋겠지만 저희 마녀가 만둣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서 그 레시피대로 만들면 특제 만둣국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께서 또 드시는데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주변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만둣국을 가지고서 한번 혈당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새해 이 올해도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동안 더 신경 쓰셔야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구정 때 또 똑같은 말씀 드릴 것 같아갖고 오늘은 그냥 좀 짧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2, 23 서류 같은 거 만드실 때 연도수 잘못 기입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떡만둣국밖에 없더라고요. 메뉴에 떡만둣국에 떡을 빼달라고 했더니 그냥 만둣국 하면 돼요. 그렇게 흔쾌히 말씀하셔서 오히려 더 뻘쭘했는데요. 김밥 나라, 김밥 천국 이런 식당이 많잖아요.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어지간하면 저는 주 메뉴가 하나인 식당에서 먹는 게 좋긴 하거든요. 김밥 나라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자주 안 먹었던 이유가 그 특유의 칼칼한 맛 있거든요. 그 순두부찌개 한번 먹으면 딱 와닿는데 어떤 데는 가면 그렇게 고춧가루 칼칼한 맛이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김밥 천국, 김밥 나라 이런 데는 대부분 고춧가루의 그 칼칼한 맛이 막 나잖아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해야 되는데요. 메뉴 종류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음식이 좀 칼칼해서 제 입맛에 안 맞아서 그랬나 봐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만둣국을 한번 끓이려고 하면서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직접 만두를 만들어서 끓일 것이냐 아니면 포장을 해와서 찍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거를 찍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실 분은 아시겠죠? 사실은 마녀가 귀찮았다라는 거. 만둣국은 이렇게 먹고 나면 밥 딱 말아 먹으면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우리는 또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뇨인으로서 또 그런 행동은 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깔끔하게 김밥 나라에서 사온 이 만둣국 한 그릇만 딱 먹겠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이런 거 먹으면 국물을 좀 남기는 편이거든요. 건더기 많은 해장국이나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는 국물을 거의 다 먹기도 하는데 갈비탕이나 이런 만둣국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국물을 다 마시지는 않아요. 근데 혈당 측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번 마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셔볼게요. 이 육수 여기는 어떻게 만들지? 파나 양파를 열을 가하면 좀 이렇게 단맛이 난다 그래요. 국물이 되게 단맛이 나는 게 설탕은 아니겠죠? 엄청 단데요. 좋네요. 오늘은 김밥 나라 만둣국을 먹어봤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월, 일, 날짜 기입하실 때 22라고 적지 마시고 23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었습니다.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